와, 한타 대박! 니코, 이거 바드한테 박는 거 괜찮은 것 같아. Nope. Nope. 아니. 일단은 연패 탑시다. 연패 탈래. 연패 타면은 분명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야, 이거 같이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박는 거 같이 있어. 이거 대캡 주면은 내가 알기로는 아, 안 늘어나나? 아, 제발, 제발 늘어나줘. 대캡 주면 뭔가 효과가 있다고 말해줘, 제발. 대캡 효과 있다고 해줘. 오! 야, 마나가 더 많이 차는 것 같아. 야, 이거 연운 하나, 이거 대천사 박으면은 평타 두 되면은 되겠다. 훨씬 빨라, 훨씬 빨라, 훨씬 빨라, 훨씬 빨라. 있다, 있다. 대캡 효과 있다. 휴. 아, 대캡 효과 없었으면은 너무 섭섭했을 것 같아. 나이스. 이거 다음 턴에 바로 5렙. 야, 이거 쇼진 루난 주면은 한 대 치면은 궁 쓸라나? 일단 쇼진을 넣어주고요. 이게 바드 궁극기가 뭐냐면 얘가 평타를 치면은 마나 같아요. 그 마나를 다 채우면은 꼬물이가 하나 생성되는데 그 꼬물이가 바로바로 경험치 1이 됩니다. 팔면 이걸로 가면은 패스트 9렙도 갈 수 있어요. 아무튼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만. 붕. 아, 두 대는 무조건 쳐야 되네. 아, 루나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3원. 후마시 4마리째. 후마리 5마리. 5마리,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무조건 벌어야 돼. 왜냐면,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니코 박아서 무조건 벌어야 돼. 5원, 나이스. 바드 2마리 나오면 바드 2마리 넣고, 이거 우주비행사에다가 바드 넣으면은 진짜 평타 한 대 치면은 궁 쓰겠다. 루나까지 주면은. 오케이, 가봅시다. 아, 좀 딜러 조합 말고 탱탱한 조합이 나와야 이게 바드가 궁을 많이 쓰거든요. 이 정도면은 만족. 정말 여러분, 또 획기적인 게 뭐냐면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바드가 크림라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갖고 여기서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요. 아하. 이거 진짜 9렙을 달리면 돼. 이거 쇼진루나 나중에 그대로 룰러 같은 거에 박으면 되니까.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오케이, 이 정도면은 만족입니다. 좋아요. 6렙 도착. 템포 미쳤다. 야, 나 6렙이야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6렙이야. 시너지는 우주비행사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자, 한 번만 위로 굴려볼까? 괜히 굴림. 앞라인이 탄탄해야 돼. 이 조합을 할 때 특징은 뭐냐면 앞라인이 탄탄해야 많이 버텨가지고 그 바드가 궁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했을 때 느낀 게 전투를 오래 가면 좋아. 상대방이 선봉대나 내가 선봉대 쓰거나 그런 류 조합을 하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어, 저도 좋아. 이러면은 이거 팔고 경험치 없고요. 7렙에서 좀 리롤 굴려가지고 우주비행사 한 개만 찾고 9렙 갈게요. 얼마나 벌었어? 다음 턴에 한 번 더 벌어야겠다. 바드야, 많이 벌어와라잉. 야, 카르마 바드가 빌드업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썼을 때 좀 나중에 카르마를 티모한테 붙일 수도 있고. 루나까지 줘볼게요. 이거는 나왔다. 팔고 21 우주비행사 이러면 만화통 60. 투바타 극한에이드. 우와 우와. 아, 미즈 공 맞았어. 우와, 한 대 치면 공, 한 대 치면이야, 한 대 치면 공 써. 와, 대박이야. 잠깐만, 잠깐만, 몇 원 번 거야, 몇 원 번 거야. 몇 원 벌었을까? 딱 볼 때는 한 7원, 8원? 지금 경험치가 3이죠? 7원 벌었어, 대박.
극한의 효율과 극한의 이거 이걸로 가자. 극한의 효율 괜찮은 것 같아. 야 효율 챙기자. 나쁘지 않아 효율. 아 이 정도면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저기서 넣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좀 잘 버텨줘야 돼. 상대 팀이 좀 안 죽어야 돼. 이런 선봉대. 아 근데 저격수라 좀 약할라나? 한 대 치면 공이에요. 한 대 치면 공이에요. 한 대 치면 공이에요. 사원? 아 이게 배치 조금 아깝다. 와, 야, 근데 티모가 세다. 야, 티모 때문에 이겼어. 아, 여기서 바드 하나 있었으면 또 넣었으면 개이득인데. 아, 아깝다. 이거 최대한 돈 벌면서 가야 되는데. 아, 약하게 가야 되는데. 돈 벌어와, 얘들아. 1원, 2원. 까비까비. 시성 찍고 템을 못 보러 오는 건 아쉽네. 다음 턴에 이거 다음 턴에 팔렉 갈게요. 이거 일단은 그냥 말파한테 주자. 나중에 옮기자. 어? 야 리븐이다. 자 저거 제대로 쓰는 사람 처음 봐.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좋은 건지. 어쨌든 저는 약간 돈이 그 경험치나 벌면 된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서 괜찮아. 여기서 이거 팔고 와줍니다 팔렙. 여기서 좀 리롤 할게요. 여기서 좀 강해져야 되니까 조금 최소한의 리롤을 필요할 것 같아. 앞라인에 줘야 될지 뒷라인에 줘야 될지 가인을 고민하고 있어요. 티모 가인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아. 나는 경험치로 극복할 수 있어. 제우지에서 이상. 나중에 이 바드는 그대로 그 신비술사 룰루 같은 걸로 바꿀게요. 이런 느낌으로 대충 가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갑시다. 데리고 와. 아, 슬슬, 슬슬 살짝 쫄린다. 이제 슬슬 강해져야 돼. 내가 봤을 때, 티모가 약간 굿밥형인 것 같은데? 괜찮은데? 오케이. 뒤집게 좋아요. 시너지 레벨업 빨리 해가지고 그냥 다 늘려, 그냥. 그냥 티모 이석 나왔고, 나르 나왔고, 포원에 나왔고, 이러면 시너지가 싸움꾼 만화 약탈자 1호를 해야겠다.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 아 제발. 아 핑 에바 핑 아깝다. 바드로 딱 9렙까지만 가고 바드는 갈아줄게요. 지금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돈 잘 벌고 있어. 오케이 나이스. 40원? 레벨업 40원? 좀만 버티면 돼. 제이스 팔아도 되겠다 나중에. 제이스는 데리고 오고 만화 탈자 잠깐 넣어줍시다. 쇼진 루나는 아니면은 티모한테 넣는 거? 근데 티모는 만화통 50인데? 어우야 드드템 뭐야.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그렇지. 와 그래도 많이 벌었다. 제드 약한데? 별거 없어요. 이거 무조건 바드를 쓸 때는 레벨업으로 밀어붙여야 돼. 개수로 가지수로. 여기서 좀 약하게 못 가나? 이거 나 너무 센 것 같은데? 아, 근데 일부러 약하게 가기가 어렵다. 좀 잘 나왔다. 38원? 레벨업까지 28원? 한 턴만 더 쓴다?
한 턴만 더 쓰는 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딱 한 턴만, 이거 바드 딱 한 턴만 더 쓸게요. 후마시를 조금만 더 할게. 아직 조금 부족하거든? AP 리본이네, 여기는. 으쌰? 티모야? 티모야, 너가 잘해야 돼. 와, 야, 근데 티모 너무 야무지다. 티모가 딜 1등 아니야, 지금? 안녕. 아니네. 한 턴만 더. 한 턴만 더 쓸게요, 이거. 한 턴만. 진짜 마지막. 이것까지만 쓰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딱 한 턴만 더 쓰고, 완벽하게 9렙하고, 완벽하게 돈 50원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은 없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원. 2원. 3마리. 오, 야, 뭐 폭격 아니야, 저기. 존버 잘했어, 존버 잘했어. 이거 팔고. 소라카? 나쁘지 않아. 쓰레쉬로 데리고 오자마자 궁 쓰는 느낌으로 가긴 해야 되거든. 이 느낌 나쁘지 않아요? 이 그림 좋아, 이 그림 좋아. 용발 좋다. 몰라 몰라, 일단 해. 나르 좋아, 나르 좋아. 다 됐고, 다 됐고. 개수로 밀어붙여, 개수. 무조건 많이. 나르 하나 더 됐고. 나르, 오케이, 쓰레쉬 더 됐고. 개수로 밀어붙이면은 어차피 이겨. 개수빨로 이겼다. 오, 개수빨로 이겼다. 카르마 빼도 돼. 일단 이 정도. 다음에 더 모을게요. 이게 데리고 오는 게 궁을 더 빨리 쓰거든요, 평타 때리는 것보다. 아, 또 여기야? 나르 잘 될 것 같다. 와, 한타 대박! 나루 두 개 뭐야! 한타 대박 났어! 됐다! 질 수가 없다! 완벽했어! 나루 오케이! 좋아요! 룰루, 하나 더. 데캡. 데캡 티모? 딜량 누가 1등이었어? 얘 뭐야? 아, 우르곳은 제외하면 티모가 딜량 1등이죠? 이게 바로 밸류라는 건가? 밸류라는 것이 폭발한다. 어? 일단 이걸로 갈게요. 일단 도움 되는 것들은 다 사놔. 개수로 밀어붙여야 돼, 얘들아. 개수로 밀어붙여야 돼, 얘들아. 와, 야, 제라스 덱도 이겼어. 대박. 아니, 쓰레쉬가 안 나오네. 쓰레쉬가 안 나와. 아, 여기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궁 못 쓰긴 했는데, 괜찮아요? 티모가 알아서 딜 하거든? 그니까 내가 역할이 좀 많아.
원펀용 그 우르곳이 있고 티모 짤짤이 있고 쓰레쉬가 데리고 오고 룰루가 변이 걸어주고 수락가 힐 걸어주고 나르가 변신해서 CC 걸어주고 그리고 블리츠가 땡겨오고 홍콩이 CC 걸면서 앞에서 탱킹해주고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쓰레쉬 제발 나와줘. 날 팔아. 이거 너무 중요해. 지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들아. 그렇지 불츠 나를 하나 더 땡겨오고 궁 쓰고 그렇지 하나 더 땡겨오고 오르고 땡겨와서 바로 두 명 죽여버리고 그렇지 그렇지 서풍 변수 차단 변수 차단 룰루 나르 나르 세 마리 들어가고 블리츠로 땡기고 이거는 이제 피토르만 땡기면은 끝났죠? 너니? 신드라를 땡기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변수 차단 끌고 오고 그렇지 그랩 한번 해주고 한 명 또 우르고시 끌어주고 한 명 또 끌고 왔고 룰로로 변이 쓰고 또 공 쏘 공 쏘 이제 또 공 쓰고 또 나를 데리고 와서 공 쓰고 칠 수가 없어 미친 덱이니까 컷. 자 이상으로 다들을 이용한 밸류 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매우 사기꾼. 개사기다 진짜.